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5일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있고, 그리고 6.25 남침 70주년을 20일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계속 이어서 6.25 남침 70주년 특집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6.25의 진행 과정을 쭉 거치면서 현재와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재해석되고, 재구성되고, 그리고 재평가됩니다. 그런데 요사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역사관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미동맹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를 악으로 몰고, 그리하여 김일성 세력을 한반도의 정통 세력으로 몰려고 하는 그런 아주 반역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위험천만한 역사 조작이 지금 기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은 한국인들은 기억이 조작된 상태로 살아감으로 해서 이 조작 집단이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오세아니아라는 나라, 전체주의 국가를 지금 2020년 대한민국에서 재현하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주사파 경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주변에 김일성을 교주로 모시는 이른바 주사파 운동권 경력자가 많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전향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김일성을 숭배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김정은도 숭배 내지 추종 또는 호감을 갖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이 정권의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손녀 김여정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욕설을 퍼부어도 한마디 반발이 없고, 오히려 그 욕설을 받아 모셔가지고 자국민인 탈북자들을 탄압하겠다고,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지령 관계가 아니냐.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 사이에는 지령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이제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지령하고 그 지령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우리 유권자들에게, 우리 주권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다가오는 6.25 남침 70주년 행사도 역사 지우기에 동원될 것입니다. 역사 지우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25 역사 조작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6.25가 남침이란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북침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간을 선택을 해가지고 6.25는 내전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문재인입니다. 그것도 2017년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내전이라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전이고 국제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민족 내부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괜히 유엔군이 들어와가지고 국제전으로 확대시켰다. 미군, 유엔군을 욕하기 위해서 만든 그 틀을 아마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6.25에 대한 기억을 지워야 김일성 세력이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남한의 요 김일성파들이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거대한 반역적 음모 속에서 6.25를 지우고 또는 6.25를 뒤엎고 6.25의 회치를 하는 요런 작당을 아마 본격적으로 이달에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까지 재조사하고
4.3 사건은 과거에 제조를 수사를 했는데 또 하고 뭐 이게 다딱 하나의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김일성주의 세력이 지향하는 바, 김일성이가 한민족의 챔피언이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국가다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대한 역사 조작에 이 국군 사법부 이 예비역 장성 그룹이 너무나 무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게.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그냥 침묵하고 해서 이게 기정사실화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정사실화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세력이, 계급투쟁 논자들이 국민을 분열시켜서 계속 집권해 나가겠죠. 집권을 위한 겁니다. 영구 집권을 위한 겁니다. 역사를 조작하면, 과거를 조작하면 미래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말한 유명한 말,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과거를 지배한다는 말은 역사를 조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방송의 취지는 역사 조작에 진실로 맞서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한국전의 경과는 6.25 남침이 있고, 그날 즉시 트루먼 대통령은 보고를 받자마자 미군 파병을 결심을 하고, 6월 27일에는 유엔 안보리가 유엔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파병한다는 아주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드디어 6월 30일 트루먼 대통령은 그 전에 해공군의 사용을 허용을 했는데, 6월 30일에는 육군 파병을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일본에 있던 24사단이 한국에 전개되고, 7월 5일에 지금 오산 근처 중미령이라는 데서 최초로 미군이 북한군과 교전을 하는데, 준비가 덜 되어 있었던 미군이 아주 전멸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18일부터 대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대전이 곧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24사단장, 딘 소장은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이 피해 다니다가, 그것도 한국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전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 오늘 소개하는 이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6.25 남침이 일어났을 때 한국과 미국의 국가 지도부가 정말 위대한 분들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는 트루먼 대통령이 있었고, 그분을 보좌하는 딘 애치슨 국무장관, 그리고 몇달 뒤에 마샬 국방장관, 브래들리 합참의장, 맥아더 극동군사령관, 이분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국가 엘리트였습니다. 또 이분들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치의 이 침략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뼈저린 반성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국가 지도부가 있었으므로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쟁은 현재 진행 중인데 늑장 대응을 하면 만사가 끝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랐습니까? 남침 그 즉시 파병을 결심을 하고 5일 뒤에 육군 파병까지 결단을 내리고 벌써 그 5일 뒤에, 즉 남침 열흘 뒤에 미군이 오산까지 올라와가지고 교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빨랐습니까? 이 시간이 예컨대 뭐한달 뒤에 결정했다 하면 끝났습니다. 그것은 트루먼, 이승만 두 전쟁 지도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행복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축복이었습니다. 6.25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재앙으로 위장한 축복입니다. 이게 6.25가 없었으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됐습니다. 50년대 말에. 그런데 6.25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1950년 7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 수도 대구에서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에서 이 대통령은 미군의 희생을 애도하는 감동적인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이 문장을 지금 제가 쭉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이 편지는 천하 명문입니다. 저는 게티스버그 연설의 버금가는 명문, 영어로 썼습니다. 명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는 한국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어떻게 이 상황을 역이용해가지고 통일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 그리고 김일성 집단을 대하는 대전략이 이 짧은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몇 가지 위대한 문장이 있습니다. 헌법을 제외하고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념연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편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몇 가지 연설, 그리고 국민 교육 헌장, 또는 5월 16일 1961년 5.16 군사혁명 공약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소개하는 이 글은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쓴 겁니다. 아마 타자기를 놓아놓고 75대는 분이 밤을 새워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쓴 편지라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께 절망적인 위기를 맞은 한국에 신속하고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해 주신 각하에게 본인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국민들은 깊은 감사의 뜻을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대의, 즉 자유의 대의를 위한 많은 자유우방의 국제연합을 통한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각하의 용감한 영도력이 이 난처한 위기를 당하여 발휘되지 않았던들 그러한 지지도 원조도 없었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 전선에서 미국의 전사상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고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고국에서 머나먼 이곳에 와서 자유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비극적 사실입니다. 우리 군대는 우리의 국토 안에서 조국을 위하여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군의 사상자 보고를 받는 것이 아무리 참혹하다고 해도 귀국의 희생자보다는 그나마 낫습니다. 이곳 한국 땅에서 죽고 다친 미국 병사들은 모든 부모, 처자, 형제, 자매들에게 부족하나마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아 약자를 지켜주려고 이 땅에 와서 잔인한 침략자들을 상대로 해방과 자유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생명을 내걸고 싸우고 피 흘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위대한 귀국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공산파쇼 집단, 코미 나치스에 의하여 자유국가의 독립이 유린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들, 심지어는 미국 자신까지도 공격받는 길을 터주는 길이됨을 알고 나라 사랑의 한계를 초월하면서까지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각하도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참여하지 않은 38도선에 관한 1945년의 군사결정의 결과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분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단은 북한에서 소련의 지령과 통제 아래 한국인의 전통이나 정서와는 전적으로 이질적인 공산정권의 수립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 경찰, 재정의 권력을 절대적으로 장악한 공산분자들은 소련의 지령하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다수 국제연합회원 국가들에 대하여도 처참한 피해를 줄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소련의 후원을 받은 북한 정권이 6월 25일 새벽 한국군을 일제히 공격하였을 때 그들은 38선을 자유대한과 노예 북한 사이의 군사 분계선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렸습니다. 원상회복을 시도함으로써 적이 전열을 가다듬어 또다시 공격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가슴 속에 심어서 키워온 제국주의적 침략의 악성 암세포들을 이번 기회에 영원히 도려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외부 세력이 훈련시키고 조종하는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한국인들은 그들의 조국에 충성합니다. 이 전쟁은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나라의 반을 어쩌다가 점거하게 된 소수의 공산주의자들과 압도적 다수의 한국 시민들 사이의 대결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제 한반도를 통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강력한 우방들이 치르는 막대한 희생을 딛고 통일도 이루지 못한다면 이는 어느 도단입니다. 대통령과 각각께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셨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이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각각께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나 승인 없이 한국에 관하여 장차 타국이나 국가그룹에서 결정하는 어떠한 협정이나 양해사항도 이를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본인은 각각께서 최근에 발표하신 성명서를 통하여 이것이 또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믿습니다. 본인은 매일 기도합니다. 한미군의 승리를 위하여 날씨가 맑아져 미 공군 전투기가 적을 발견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한 병력과 물자가 최대한 빨리 도착하여 공세로 전환, 강구한 적군의 진영을 돌파 승리의 북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합니다. 본인은 우리의 대의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리라는데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정당성과 강력함이 right and might 우리 편이란 사실을 잘 압니다. 영원히 계속될 친애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승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안 명문입니다. 왜 명문이냐? 여기에는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문학적인 표현, 특히 위대한 귀국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는 표현. 아마 트루먼 대통령도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라 사랑보다 더한 인류를 위한 희생으로 그 고귀한 희생을 자리매김한 겁니다. 그리고 공산파쇼 집단이란 말을 썼습니다. 코미나치스. 이거는 이승만이 얼마나 이념적으로 깊은 생각을 가진 분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흔히 공산주의는 파쇼와 대결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뛰어난 도덕성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공산주의와 파쇼, 나치는 결국 같다. 왜냐? 전체주의다. 개인의 자유를 말살한다. 양심의 자유도 말살한다. 우상숭배로 간다 하는 점에서 이미 이 부근에 1949년에 조지 오웰이 쓴 1948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코미 나치스란 말입니다. 공산 파쇼 집단, 공산주의자는 파쇼나 똑같은 자들이다. 그 용어를 이승만 대통령이 썼습니다. 이 코미 나치스란 용어는 당시에는 미국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을 때인데 그 단어를 딱 찾아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북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대전이 함락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대역전의 대전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38도선 없어졌다. 그럼 북진해가지고 통일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때 한국 정부와 한국인을 소외시켜서 결정하면 안 된다. 우리의 주체성을 확실히 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약한 나라의 대통령이 도움을 주는 미국 대통령에게 이 정도로 들이댄 겁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우리가 주장할 건 주장하겠다는 이 무서운 주체성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 문장을 읽으면은 홍보 고문 역할을 했던 로버트 올리바의 나오는 한 문장이 생각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걸출화했던 위대한 인물 중에서 이승만은 아마도 가장 덜 알려진 인물일 것이다. 위대한 정치가가 반드시 강대국에서만 배출되는 것은 아니다. 약소민족 중에서도 얼마든지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이승만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다. 그는 조직력과 지도력 그리고 예언자의 비전을 갖춘 인물이었다. 이런 이승만이 지킨 대한민국을 문재인 씨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독재로 바꿔가지고 김정은 앞에 무릎 꿇리려 한다는 의심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이번 내일
6월 현충사 기념 추모사 6월 25일에 또 무슨 장난을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